terus apa bading terus. Cara ambu isi tende yo. Wah. Oh, sekali puda. Anak-anak nak kena ini. Kerak-kerak dia. 이게 탈피한지 별로 안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 색깔 이쁩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애벌레 물고 이동하는데 이거 얘네 왜 그러냐? 야 태풍 오느니? 갑자기 어디가? 와 아 그래도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과연? 오 그래도 있긴 있다. 와 꽃가슴도 장갑 하나 왔네요. 크, 여기 손톱깎이잖아요. 여기 손 넣으면 바로 찝히죠. 크, 멋있는 꽃가슴 한 마리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암컷 왔었고 기대온 애기요. 애기 기대온 아이고 귀여워라. 기대온 작은 친구 한 마리.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황금 사슴벌레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짜잔. 와 지금 얘가 지금 약간 습하게 있어서 색깔이 그렇지 온몸이 턱이랑 다리랑 엉덩이 가슴 배 다 해가지고 다 황금 색깔로 변하는 친구예요. 와 그래도 멀리 한림우산까지 와가지고 처음으로 자연에 있는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아 이 친구 한번 살짝 떼봐야겠다. 와 힘 엄청 세다. 와 이렇게 생겼네요. 아 만졌다. 아 이제 색 다 묶여져 있네. 어? 뭐야? 여기 맞아? 오 오돈 로젠벌기 맞지? 맞다 맞다 로젠벌기 맞다. 로젠이네요 로젠. 와 와 암컷이 더 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직 색깔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만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 날라왔어요. 봐보세요. 오. 여기 코카가 쓰면. 야, 진짜 멋있는 코카가 한 마리 추가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막상 보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야, 여기는 코카서스, 저기는 이제 기대온, 저기도 코카서스 저기 있네요. 진짜. 아 이거 오, 야 크다. 진짜 커요. 냄새 나서 그렇지. 와 이거 파이어밀리패드인데 진짜 큽니다. 야 이렇게 큰 거 처음 본다 사실. 아 그냥 느낌 이상해. 진짜 커요. 이 정도면은 그 일반 그 성체급 있잖아요. 그러네 크다. 예 와 그 일반 성체급에서도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이야. 등어 하다 말고 이거 보고 있는데 진짜 와, 크네요. 이거 꽤 큰데 진짜 이건? 예. 원래 여기가 이렇게 큰가? 크기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저 처음 봤어요.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 통틀어서 처음 봤어요. 강호동 뭐 이런 건가? 강호동 밀리패드? 예. 저기? 와 그냥 멋있네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벌이 이렇게 많이 날라오죠? 원래 기존의 등화보다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이 안 날라온다고 합니다. 갑충류도 지금 많이 안 날라왔고 다른 잡벌레도 많이 안 날라온 거 봐서는 갑충류만 안 날라온 게 아니라 다른 개체들도 같이 안 날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 등하는 굉장히 잘 됐다고 볼 순 없지만 뭐 다른 날도 있기 때문에 첫째 날입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등하에 날라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 그냥 미끄니 하늘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발색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외모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구도 왔습니다. 이게 코카소스 잡을 때 제일 편한 거는 그냥 흉곽 잡는 거. 여기 흉곽 잡으면은 다리로 아무리 들어 올려도 따갑지도 않아. 여기 손톱 넣으면 바로 손톱 깎이. 우와 천내미. 어우 싸운다. 거기 날아가서 갈피는 거기서 딱 내려갔어. 야야야 싸우지마. 야 싸우지마.
젊은 새끼들 싸우면 안 돼요. 어이구 깜짝이야. 싸우면 안 돼요. 아, 야 힘 너무 센데 이거. 오이. 야야 그만해. 안 떨어진다. 어이구 고. 이름을 찍었는데. 뭐야? 그 인도네시아에서 야간에 이렇게 불 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날라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벌이랑 불나방 같은 친구. 우리나라 박각시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오, 요거 되게 신기하다. 진짜 나뭇잎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야, 결국 왔습니다. 결국 로젠버기가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어, 좀 작긴 해도 방금 털썩 붙었어요, 털썩. 안녕. 곤충에게서 이렇게 황금 색깔이 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황금 색깔이 있지? 와, 이번에 또 암컷이 또 날라왔는데 로젠버기입니다. 어, 아직까지 또 색깔이 안 들어왔네. 예쁘다. 야, 기대온 장각이요? 진짜 예뻐. 색깔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아. 오, 완전 색깔이. 추억 돋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지금 날라다니는데요? 완전. 와,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진짜 이쁜 기대온 장수풍뎅이 장각이 날라왔습니다. 와, 어, 소리 안 내네. 또 왔어요. 어, 소리 내죠. 또 왔어요. 어, 또 왔어요? 오. 다시 붙여가지고. 와, 이렇게 보시면은 오, 한 마리 또 왔어요. 오. 뿌리 긴 게 장각이고 아까 굉장히 작은 친구가 단각인데 이제 슬슬 날라와주고 있네요. 어, 쟤 도망간다. 저 코카소스. 야, 도망가지 마. 와, 이 친구가 진짜 이쁜데요? 하얀색 발색에다가 빨간 색깔. 오,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헌터분들은 이제 표본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암컷. 이렇게 한 쌍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건데. 되게 이쁜 매미입니다. 초록 색깔이에요. 헐크 매미인가? 우와, 우와, 이거 대형, 오, 되게 이쁜데요? 뭐가? 귀뚜라미가 통통해요. 오, 체형이 되게 귀엽습니다. 딱 아다. 먹어야지, 저게 식용이지. 아, 먹는다고요? 귀뚜라미 식용. 지동을 돼야지 먹음직스럽고 좀 먹을 게 간이 좋다고? 와. 우리 우프레파인데 한 튀겨 먹어볼까 한 마리가? 요거요? 응. 어, 야, 어, 어. 어때? 이 뒷다리로. 어, 지금 이 귀뚜라미가 날라왔는데 지금 먹는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먹기. 네, 전 티티. 야, 저도 이렇게 막상 닫고 나니까 진짜 볼만하죠, 여러분들. 버게티 빈세팔러스 기대온. 하, 역시 밤 색깔. 나이따. 귀여운 개구리도 왔습니다. 맹꽁이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야, 지금 기대온 장수풍뎅이가 짝짓기를 대략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수컷이 굉장히 힘이 좋은가 봅니다. 너 그만해. 장소를 옮기자 얘들아. 여기로 옮겨라. 아, 아, 아파. 신기하다. 아, 진짜 있다고? 아, 여기다 여기다 잡아봐. 오, 개가 있다고? 여기 산에? 그거 뱀파이어 크랩 그런 건가? 오, 진짜 있네. 바다에 사는 개. 다리가 하나 없다. 저도 고치게 됐어. 산 중턱에 이렇게 있네요. 아, 오, 빨래다. 오, 오, 오. 야, 멋있다. 아키. 와, 얘네 되게 독특하다. 네. 야, 되게 독특한 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애완인데 완전 이런 건. 애완으로 많이 기르잖아요, 해외에서도. 네. 근데 사실 왜 키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기르더라고요. 아니, 생김새가 원시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멋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개깐구 같아요. 그냥. 키워주세요. 오, 크다. 아, 밟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건가? 밟았으면 터졌지. 아래쪽 터졌나? 냄새 나나.
어디서 터졌지? 안 터졌어요. 그지? 응. 와. 응. 와, 이거 방패 사막, 낙엽 사막이죠. 너무 좋은 거지.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와, 여러분들. 여기서 낙엽 사마귀를 보게 됐습니다. 와, 용머리인 줄 알았는데 용머리보다 훨씬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처음 봐요. 엄청나. 엄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애들? 갑자기 내려와. 야, 여기 용머리 같이 또 있네요. 오, 나 장갑 안 끼고 있는데. 와, 밤이 깊어질수록 다양한 생물들이 계속 나와요. 와, 진짜 크다. 예, 와. 사이즈가, 보이세요? 엄청 크죠? 아유, 예. 포레스트 이어리 드래곤. 아우. 얘가 조금 물어. 뒷목을 잡으면데요. 어이구, 잡았다. 아, 얘 물어. 아, 눈물 잡았어. 샵에서 되게 인기 많은 종인데. 아, 인기 많아요. 그리고 생긴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과는 마지막으로 등하 채집을 마무리하고 귀가를 합니다. 야, 오, 위험해요.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아침부터 또 다양한 생물들을 잡으러 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